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20일 오후 4시 COVID-19 관련 발표 내용입니다. 최근 COVID-19 자료, 모델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신다 아던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27일 오후 11시 59분에 레벨 4 록다운이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레벨 3이며 레벨 3는 2주간 유지된 후 그후 재검토될 것입니다. 학교는 28일 티천스 온리 데이로 학교 소독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9일이 이번 텀 첫날이 될 것입니다. 레벨 3로 건축업, 제조업, 임업은 비즈니스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매업은 사람 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공원이나 해변 등을 방문할 수 있으나 2m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야 합니다. 가족 간의 방문은 가까운 가족, 고립된 가족 방문으로 제한됩니다. 레벨 3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으며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4월 20일 오후 1시 COVID-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확진자 7명, 의심 환자 2명입니다. 20일까지 누적 확진자 및 의심 환자는 총 1,440명이며 회복 환자는 974명으로 어제보다 62명 증가했습니다. 14명이 병원 입원 치료 중이며 어제보다 4명 감소했습니다. 3명이 응급 치료 중이며 이 중 2명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새로이 추가되지 않아 총 사망자는 12명입니다. 구직 서포트, 잡시커 서포트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지난달 16% 증가했으며 노동 인력의 60%가 정부로부터 임금 보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개발부는 주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수가 32만 7,763명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16만 7,639명이 구직 서포트를 신청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9,470명이 늘었고 둘째 주에는 6,424명이 증가했으며 지난달에 비해 구직 서포트 신청자 수는 16% 증가했습니다. 4월 10일 기준 노동 인력의 5.6%가 구직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12주 임금 보조 덕분에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 치솟지는 않았다고 사회개발부는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12주 이후 보조 정책에 대해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개발부는 4월 17일 현재 160만 명에게 99억 달러의 임금 보조 금액을 지원했으며 임금 보조 신청이 거부된 비율은 4월 10일 5.4%로 일주 전에 3.5%보다 증가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록다운 이후 레벨 3에서의 학교 개학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교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 이전에 맞게 될 여러 가지 준비들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급 학교들은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았으며, 지난 2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수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시 열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위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집에 남아있기 어려운 10학년까지 선택적으로 등교를 하도록 하고, 상급 학생들은 집에서 계속 원거리 학업을 하도록 애매한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험 경계 수준이 낮추어졌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오클랜드 그레마 스쿨의 팀 오코노 교장은 정부의 지침을 비난했습니다. 관광과 유식, 소매업 등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자들 중 일부는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룸 프로의 보나드 히키 대표는 TVNZ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부 업종은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소규모 업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인 리저브뱅크에서 레벨 4 록다운이 시작되는 동안 매달 GDP가 35%씩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상상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히키 대표는 업종과 노동력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관광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장비 운전이나 콜센터 등의 분야로 이동하거나, 록다운 이후에 건설 토목 사업 분야에 해외로부터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없기에 국내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광업계도 해외로 나가던 관광객들이 당분간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록다운 이후 뉴질랜드인의 공공장소 이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원이나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를 찾는 발길은 6주 전보다 75%가 감소했고, 직장이나 사업장 방문객 수는 60% 감소했습니다. 슈퍼마켓과 약국을 찾는 사람의 수도 3분의 1로 줄었으며, 상가 쇼핑 고객은 88%가 감소했고, 버스나 기차 이용객은 82%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지역의 이동은 주민들의 산책 등의 이유로 24% 증가했습니다. 구글은 휴대폰의 위치 설정 기능이 활성화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하수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테스트하기 위해 환경과학연구소는 이번 주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한 전국 하수관에서 샘플을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면 포리루아에 있는 케네프루 과학센터에서 일부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주부터 전국 하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테스트할 실험실을 세우고 샘플을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적어 하수에서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환경과학연구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수 검사는 COVID-19 팬데믹 후반기에 따른 검사 방법이 잡아내지 못한 바이러스를 탐지해낼 수도 있으며, 바이러스가 커뮤니티에서 박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 방법이 성공하면 한 번에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지속해서 검사하는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과학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32원 9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0원 3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25원 66전입니다.